죄송해요.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 정답. 정리하면서 얘기한다 이제. 들어봅시다. 들어봅시다. 아니 제가 옥탑방 문제아들 이 섭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회사를 나왔잖아요. 나오고 KBS에 저희 남편이 뭐지? 승승장구.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가 잠깐 나온 깜짝 온 게스트로 잠깐 나왔지. 정식 게스트는 처음이네요.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로 네. 떨린다 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저 진짜 편해졌어요. 떨리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. 오늘 왜요? 시계를 두 개 찾아보셨어요. 시계를 두 개 찾아보셨어요. 남자 깜짝 놀랐어. 이게 저도 아까 전에 이 친구 네. 돈 좀 너무 정신차 하나 지금 나도 정신이 없었어. 잠깐만 미안한데 봐도 이게 지금 이거 이 정신이 두 개를 나 하나는 팔찌인가라고 내려다 내려다 한 줄 알았어. 두 개 하나는 게르마늄 아니에요? 아니 얘가 제가 하나를 찾는데 시계 찾아야지 그러고 딱 다시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와서 발견했는데 또 못 뺐네요. 근데 한쪽으로 몰아서 두 개는 처음이네. 의외로 이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. 정준호 씨가 여기 나온다 그럴 때 정진호 씨가 나온다 그럴 때 뭐라고 이렇게 뭐 얘기 안 해요? 뭐라고 저희 남편 항상 뭐 사람도 너무 많이 알고 모든 상황을 많이 겨우 들어갔어. 어깨 겨우 넣었다. 어깨 어깨 되는 거 지금 몸을 여기까지 와서 제공했어. 몇 번을 앉아서 껴들기 힘드네. 아 더워. 그러니까 정진호 씨가 네. 뭐 어떤 조언이 있었어요? 정진호 씨가 아 웃겨.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즐기다 오라고 그냥 영란이랑 재밌게 수다 떨다 오라고. 진짜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네. 잘하고 계세요. 아니, 지금 거의 남편분의 좋은 대로.